향기가 났어요. 맛있어. 아이고. 어, 어, 땅콩이다. 할아버지, 나도 나도. 그래,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얘들아. 자, 자. 아이고, 내 새끼들. 니들 거 여기 있는데 할아버지 걸 뺏어 먹으면 어떡해. 아유,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아, 간지러. 왜? 너 오늘 머리 안 감았지? 감았거든. 고무도 맞잖아. 근데 왜 머리가 가려워? 어, 제대로 안 감았으니까 가렵지. 아, 간지러워. 왜? 팔이 이상해. 어? 어머, 이거 두드러기네? 아, 얘 오늘 뭐 먹었는데 이래? 별거 안 먹었어요. 아니지, 방금 땅콩 먹었잖아. 그러면 얘 땅콩 알러지 아니야? 에? 오빠는 정윤이가 땅콩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지껏 먹고도 별탈 없었잖아요. 아, 근데 두드러기가 왜 나? 아, 긁지 마. 그러다가 피나. 정윤아, 그래, 그래.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자. 그 아빠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좀 낫더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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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 그래. 어, 갔다 와.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왔어? 형이는 어때, 좀? 아, 씻었는데 간지. 아이, 얘 얼굴, 어, 뭐야, 이거? 어. 얼굴에도 두드러기가 났잖아! 이거 병원 가야 되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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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했으니까, 저기, 좀 간지러운 것만 좀 가라앉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치? 어? 아유, 그렇게 간지럽다면서 먹는 걸 포기를 못해요, 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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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왜, 왜? 숨이 잘 안 쉬어. 뭐, 뭐, 숨? 숨이 왜? 숨이 왜? 야, 야, 야! 두드러기가 난 이 친구는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두드러기를 손으로 마구 긁어서. 두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세 번째, 땅콩을 계속 먹어서.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일까요? 아무래도 3번 같은데. 3번은 절대로 아니야. 지금까지 땅콩 먹고 탈난 적이 없어. 그래, 그래. 그건 정숙이 말이 맞아. 전 1번. 긁어서 같아요. 아니, 긁는다고 심해지나? 2번도 아닌데. 나는 샤워하고 덜 가려웠단 말이야. 도대체 뭐지? 에이, 그게 그 따스한 물로 샤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2번. 에휴, 아빠는? 요즘 날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지 누가 찬물로 샤워해요. 전 1번 같아요. 자, 이렇게 의견이 각기 다른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친구의 생명이 더 위험해졌을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3번! 땅콩을 계속 먹어서! 내가 뭘 했어? 3번이랬지? 어? 아기 때부터 땅콩을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땅콩 먹고 탈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걸요? 네, 땅콩 때문에 두드러기가 났다면 땅콩 알러지일 텐데요.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도 알러지는 언제든지 새롭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음식을 먹다가 혹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면 그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에이, 그렇게 가렵다면서도 계속 먹더라. 병원에 빨리 가지 않았으면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저는 두드러기가 나도 좀 있으면 가라앉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두드러기는 피부가 도톰하고 빨갛게 올라오는 알레르기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두드러기는 음식이나 약을 먹었을 때 제일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생길 수도 있답니다. 네,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면 꼭 병원에 가서 어떤 음식이나 약에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해놨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꼭 말해줘야 해요. 그런데 음식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먼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알아냈다면 가족 외에도 친구와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고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도 알려야 해요. 또 식당에 갔을 때도 원인이 되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 있는지 같이 조리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하고 아주아주 적은 양에도 기도가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자나 식품의 재료를 잘 살피고
그 제품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재료와 같은 기계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요.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주 적은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만 빨리 가면 괜찮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119에 전화를 걸거나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목이 부어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었다면 평소에 치료 주사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두드러기가 생기면 항상 몸이나 목이 붓나요? 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목까지 부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부에만 두드러기가 나타나서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2, 3일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기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1번, 상처를 손으로 긁기. 2번,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네? 일단 손으로 긁으면 두드러기가 넓게 퍼질 수 있고 또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긁지 말아야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건 왜 안 되나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혈관이 넓어져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헝겊으로 감싼 얼음 주머니로 찜질을 해 열을 식히고 넓어진 혈관을 좁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돌아왔다! 가자! 일단 그 땅콩부터 치워라! 빨리! 저는 가서 얼음 주머니 만들어 올게요. 좋아. 자, 정현아, 더 번질 수 있으니까 긁으면 안 돼. 그리고 2차 감염 조심. 안 돼. 아버지, 빨리 준비. 빨리. 자, 어때? 좀 덜 가려운겨? 그래도 좀 간지러워. 그러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다녀오자. 자, 그럼 우리 병원으로 출발! 가자. 자, 준비하면서, 자, 이동. 짠! 오늘도 집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해본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피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이안 친구. 이빨이 빠졌을 때는 샤프를 잡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빨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이빨을 잡으면 물에 담근 다음에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피부가 쌓인 최고! 이한 친구도 최고예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응급처치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